강선태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원투. 자, 닭닭발 먹고 공격 시도해본 서규태 선수였고요. 서규태의 지금 사우스포 스탠스인데요. 오! 크기 성현입니다. 아까 차두로 해설위원이 오늘 첫 경기 총 3경기 마무리되네. 다시 보시죠. 아, 이게 아. 정말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와,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예. AI가 계산하듯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네. 호쾌한 킥으로 김영준이 만났습니다. 나이는 입니다. 김영준 선수와 정민훈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파란색 트렁크의 김영준, 검은색 트렁크의 정민훈 선수 출발했습니다. 오, 데뷔 전 치고 상당히 침착하네요, 양 선수. 네. 일단 헤드킥 한번 뻗어봤던 김영준. 두 선수 모두 오소독스 스탠스고요. 몰아붙입니다. 오, 자, 계속해서 펀치러시 들어갑니다. 김영준. 자 안쪽 들어가는데요. 아, 시작부터 뜨거워요. 양 선수 펀치를 교환합니다. 자, 김영준 선수 어퍼컷이랑 라이트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네. 오, 하지만 정민훈 선수도 정타 꽤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네, 가드를 내리고 지금 양 선수 모두 계속 주먹을 뻗고 있어요. 레그킥 정민훈. 자, 다시 한번 펀치로 반격합니다. 이제 1라운드는 남은 시간은 30여 초입니다. 자, 크게 위드로입니다. 무게 싣고. 네. 마찬가지인 정민훈 선수. 자, 안쪽 들어갔습니다. 네. 자, 전타 들어갑니다. 자, 좀 데미지 있는데요, 김영준. 자, 들어오라고 도발. 들어오라고 또. 남은 시간은 20초. 자, 여기서 테이크다운 가나요? 오, 넘어갑니다. 자, 테이크다운 성공했습니다. 자, 물론 방금 그 테이크다운은 데미지는 크게 없었지만 저기 점수로는 또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유샤 이제 아무래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데뷔전인 만큼 체력 안배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는 1라운드밖에 끝나지 않았지만 벌써 정신력 싸움의 영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고무적으로 본 것이 양 선수가 펀치를 교환할 때 눈을 감질 않아요. 네. 끝까지 상대를 응시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 장면이. 그대로 네. 체력이 방전이 되면서 조금 더 정신력이 좋았고 조금 더 체력이 남아있던 김영준 선수가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는 포지션적으로는 김영준 선수가 계속 우월한 시합을 했고요. 네. 난차전에서의 공방에서는 정민현 선수가 어떤 같이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나 이렇게 프로적 이미지적으로 본다면 계속 불리한 상황의 싸움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라운드부터 짚어주신 대로 이 김영준 선수가 케이지 레슬링에서 우위를 점했고 그게 테이크다운으로 이어지면서 자, 1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트렁크의 방영준 그리고 오렌지색 트렁크의 김경중 선수입니다. 지금 방영 선수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이 데뷔전인 선수 맞나요? 움직이면서도 시야가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나이차 김경중 확실히 펀치력은 있는 것 같은데 가드 위로 지금 방영. 오, 그리고 태클 시도 테이크다운 만들어냅니다. 네, 인상적인데요. 예, 그냥 어린 친구가 아닙니다. 프론트 킥을 저 피하는 눈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펀치도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또 다리를 감싸주면서 테이크다운 좀 효과적으로 했네요. 네네. 자, 테이크다운 후에 이 다리를 계속 움직여서 할 수 있었다는 게 암만 해도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오른손 훅이 어마어마했어요. 타격에 그리고 복서로서의 또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